아수라라는 이제 인도의 신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계속해서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수라도 계속 싸우고 싶은 거는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에너지들을 모아서 아수라가 싸움을 그만할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남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작품들을 만들었고 소멸과 기억 그리고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축제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폐교고 조금 자유로운 게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15팀 그리고 30명의 예술가들이 여기 이제 열흘 동안 같이 지내면서 골고루 여러 가지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선정을 했습니다. 폐교에 대해서 저는 떠오르는 게 귀신이었거든요. 귀신 이야기. 제가 문을 탁본한 작업들이 좀 있었는데 공중에 걸면 귀신이 다니는 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문이라는 데서 출발해서 저는 낮과 밤의 세계라는 쪽으로 약간 변화를 시켰거든요. 이 옥동 편의점에서 이 구역은 여러 사람이 여러 용도로 지나갔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밤이면 어떤 상상을 했을까? 그래서 저쪽에 낮의 문이 있고 저는 드로잉으로 밤의 문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상상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여기다 구현했습니다. 이 옥매광상 갔을 때 이 타는 자국이 있어서 어떤 죽은 영혼이기도 하고 떠도는 것 같기도 한데 마침 첫날 그 북두칠성을 봐가지고요. 딱 타는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난 다음에 관통하는 거 이제 캔버스 처음 뚫어본 작업을 했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같고 여기 활활타에서 다시 재생을 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뭐예요? 저희가 작가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스태프분들의 사연을 모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현지가 각자 회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완성이 되면은 저걸 떼서 이제 기억을 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이제 그때 사용할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좀 날카롭죠. 초등학교가 언제 폐교됐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뛰어놀았을 그런 과거를 상상하며 다시 성갱이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치를 갈아서 만든 액체를 가지고 사진을 인화하는 작업을 했고 또 그 나뭇잎 위에 직접 사진을 인화한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나뭇잎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빠지듯이 사진들도 다른 자연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라져갈 예정입니다. 학교가 점점 자연에 의해서 부식되어가는,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아서 나무 풀 질감을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고 학교 자체를 그리기보다는 질감들을 통해서 그 약간 사라져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아수라 활활타가 기억과 추억을 태우는 축제인데 그거를 함께 가지고 날아가는 황새를 표현해 보았어요. 황새는 예전에 한국에서 사라졌던 새인데 해남 황산면에서 근래에 최근 다시 발견됐거든요. 그 황새에 우리의 영혼을 실어서 그려보았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인연이나 관계의 소멸과 상실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주체가 되는 이제 조형물이고요. 전시 공간에 곳곳이 숨어 있는 작은 또 다른 이제 목재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이제 작은 인연들과 새로운 인연들, 그런 새로운 관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벽에다가 이렇게 제 하트를 남기거든요. 요것은 사랑이 깨져 보이지만 그 깨진 것이 이제 입맞춤을 나누는 로고로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눈을 그렸는데요. 눈동자 보면 색깔이 화려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담기는 그런 색깔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다양한 해남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채집한 거를 이 한 곳에서 이제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소리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우렁찬 쇠소리가 들리거든요. 118 희생강구의 그런 기념비를 보고 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작업으로 좀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광구 기념비에 달려있는 그 구슬들의 소리를 채집을 해서 이 공간에서 울리면서 파도와 그 순간의 그 기억들,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재생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루치의 무기력을 담아서 이제 빵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반죽을 해요. 반죽을 뒤집어 엎으면서 침대에서 있는 이제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생활을 이제 기록한 작업들입니다. 흙으로 만든 조형물이 구워지게, 그 불로 인해서 조형물이 완성되고 없어지는 학교에 대한 그런 기억이라던가 그런 모든 역사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 사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숲 같은 풍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해남 여기에 와서 이제 등나무 꽃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는 전 처음 보는데, 이게 약간 물속에 퍼지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그 속에서 또 이렇게 헤엄치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이쁠 것 같고. 어떤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유를 좀 은유한다고 할까요? 세레머니 같은 거거든요. 이 우주, 자연에 대한 의식 같은 거. 그래서 불을 피운다는 행위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나 사람들과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얻었던 정보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얻었던 뭐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구성을 만들고, 이런 사라져가는 것들도 계속 주목하면서, 아름답거나 빛나는 것들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이를 끊임없이 조율하는 퍼포먼스를 해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그 완전히 또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 작업도 보면서 영향을 또 받고 이야기도 하고 거기를 함께 이렇게 꾸며서 미술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 특별한 것 같고 조금 더 자신의 작업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네. 네, 즐거웠어요. 네. 힘들지만 네. 네. 맞아요. 해남에서 본 적 없는 힙합이지 않나. 그리고 사람 도시 사람들한테 시골에서 힙합하려면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